퇴직한 충남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잇따라 사립학교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관 예우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범우 기자, 충남에서는 이런 사례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일하다 사립학교에 취업한 퇴직자는 최근 10년 동안 86명에 달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도 교육청 3명, 대전시 교육청 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의 경우 지방 부의사관 출신이 퇴직 후 고등학교 교장으로 옮겨갔고 사립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취업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학교에 취업하려고 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업심사를 받고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전 취업자는 사립학교가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할 수 있습니다. 박 의원은 불과 며칠 전까지 이해관계가 있던 기관에 바로 재취업하는 것은 누구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면서 전관예우, 교피아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 재취업 관련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죠. 이번에도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내용인데 충남의 지방세 과오납 금액이 크게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세 과오납금은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초과 또는 잘못 납부 납입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국회 행정안전위원 이해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충남의 지방세 과오납 금액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30%가량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전국 17개 시도의 과오납금은 1,380억 원에 달했는데요. 충남은 87억 원으로 경기와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 의원은 과오납 예방을 위해 자료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지자체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충남 지역에서 불법 촬영 범죄가 7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충남에서는 709건의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40여 건에서 2018년 200여 건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166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서울이 8천 건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와 인천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안군이 작은 영화관을 군 직영으로 전환했습니다. 태안군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휴관 등으로 경영난이 지속돼 왔다며 군 직영으로 전환해 지난 13일부터 작은 영화관을 다시 개관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현재 관련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으로 8편 내외의 예술, 독립영화 무료 기획전을 열 계획입니다. 두 개 상영관에 99석을 갖추고 있는 태안 작은 영화관에는 지난해까지 16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